부재를 느끼다 2화 외식 없이 살아보기. 햇살이 따사로운 이른 아침, 저기 등장하는 오늘의 출연자가 보이네요. 카메라를 보고 유난히 부끄러워하는 이번화 출연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 사학과 다니는 인류학과 권성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최초로 지원하셨는데 네.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면? 동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1화 봤는데, 부재를 느끼다 1화를 봤는데 재밌어갖고. 집은 원래 포항인데 지금 와서 서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서울 사람이라 하는데, 아 근데 이게 사투리 써도 돼요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네, 이번 주제 뭔지 알고 오셨어요? 아니요, 주제 뭔데요? 이번 저희 주제가 외식 없이 살아보기예요. 네? 3일간 외식 없이 살아보기. 3일 동안은 집에서 도시락에 싸온 음식과 페트병에 나온 음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외식은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텐데 출연자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외식 없이 산다고요? 네. 안 해봤는데 왜? 아니 외식을 잘 안 하는데 원래? 물? 네. 아니 잠깐, 물도 못 먹는다고? 진짜요? 네, 네. 진짜로요? 음료수는 그럼 이제 콜라는 거 집에서 만들어 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아, 그건 이제 장을 보시면. 아, 진짜. 항상 맨날 밥은 맨날 밖에서 먹어. 굶어야 될 것 같아, 진짜. 굶는 건 상관없죠? 네. 밥 안 먹어봐서 지금. 기아체험은 밥, 기아체험으로 바뀌겠지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중도 포기돼요 이거. 힘들나? 규칙을 듣고 나선 자신 없어 보이는 주인공. 오늘 하루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첫 일정, 수업이 모두 끝난 주인공이 앞으로 며칠간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가고 있네요. 도시락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집에서 만든 건. 그럼 진짜 인스턴트만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어요. MSG 때문에? 네, MSG 막 저 막 첨가된 걸 첨가물 좋아하는 거.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뭐 내일 뭐 먹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야지. 저 근데 항상 주는 대로 먹어가지고 잘. 참치, 참치. 술은 어디 있어요? 아. 술은 왜요? 이거 얘기 들었는데 제 친구들이랑 저 술집 가도 저는 제가 가져가는 것만 먹거든요. 아 맞다 맞다. 술은 그냥 팩소주. 근데 그거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자주 가는 데 가면 상관없어. 아... 근데 진짜 술집 가서 안주도 못 먹는 거예요. 진짜 웃기겠다. 안주도 사가야죠. 안주 도시락 꺼내서? 응, 어쩔 수 없죠. 혼자 소풍 온 거네. 네. 재밌겠다. 조금이다. 이거를 그러면 하나 커피도 못 마셔요? 커피 집에서 이제 갖고 나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콜라도 그럼 되겠네요. 콜라도 집에서 갖고 나오면 먹을 수 있어요. 콜라를 사줘. 삼다수 병에다 옮겨가지고 그것만 쓰라는 말이 있던데. 네. 진짜로? 정, 안 그래도 나 정상으로 안 보는데 정보하는 거 처음인데 뭐라지? 어때요? 쓸쓸해. 이게 뭐야? 별로 엄마 보고 싶진 않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 하면
그래 나 처음 한 쇼핑인데 이거 너무 무섭다. 엄마 뭐 장 보실 때 안 도와드리죠? 네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냥 보통 가면은 아빠랑 같이 주차장에서 그냥 잠자죠. 아 지하 주차장이라 그런지 어두워서 잠이 잘 와요.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힘드네. 힘들다 해. 그냥 편의점에서 잠 볼 걸. 아 또 들었어. 바보예요?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혼자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주인공. 저는 이제 내일 뵙죠. 내일 네, 네. 몇 시에 뵐까요? 10시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이 들이닥친 주인공의 집. 잘셨어요? 왠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도시락 싸러 가던데. 그럼 아침은 뭔가요? 아, 아침 먹었어요? 그럼 점심 싸는 거예요? 점심 뭐 먹을 거예요? 그냥 어제 네. 이게 뭐야? 귀찮아. 하나 드실래요? 아, 아니 아니. 싫은 말. 두 번 하는 거죠? 네. 물 또 여기다 담아가야 맛있나 했죠? 네. 그냥 이거 들고 와서 마시면 안 돼요? 그 룰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미치겠네 진짜. 오늘 하루를 함께 할 콜라네요. 인생이 논반짝이. 이야 물 뜨겁겠다. 끓었어 끓었어 끓었어. 비었어요? 뻥이지. 잘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뭔데요? 고추 참치. 쪽팔려서 이거 제대로 해야지. 미치겠네. 도시락 5분 만에 완성. 와. 저 역시 3분의 힘이 대단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이제 수업 듣고. 이제 이거 싼 거 먹고 그리고 저 모임 밤에 생각보다 안 부끄럽죠? 지금 콜라 마시는 거 난 부끄럽... 부끄러워요? 멸치 해장도 아니고 뭐야 이게. 수업 잘 들었어요? 배가 고파서 갑자기. 점심은 어디서 먹을 거죠? 생각해봤는데 그늘진데 으슥한데 가서 먹으려고. 제가 으슥한데 좋아하거든요. 아 밝아! 짜증나! 혼자 먹는 게 쪽팔려서. 알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해 아직. 몇 번 나는데 한 번.